뭔 일 있지? 예? 장가가고 혼자 자고 간 적 없잖아. 얼굴이 말랐다. 몸무게는 그대로예요. 저도 늙나 봐요. 얼굴 살만 빠지고. 애미 앞에서. 내일 올라갈 때 같이 가자. 병원 가보게. 다음에요. 다음에 언제? 너도 45인데. 입양하는 건 생각 안 해봤니? 입양이요? 네 처하고 의논해봐. 시어머니 대접 안 해주는 거 섭섭해도 이해는 간다. 남편 잘못 만나 애도 없이 쓸쓸하게 늙어갈 생각하니 같은 여자로 안 됐더라. 나도 남들 손주 얘기하면 애간장이 타는데 저라고 지 친구 자식들 얘기할 때 왜 안 부럽겠냐. 너 모르게 이구석 저구석 눈물 빼고 살았을 거다. 남들은 개도 키우는데 개새끼보다야 사람 새끼가 낫지. 나 봐라. 이렇게 혼자 살아도 자식이 찾아오니 든든하잖아. 넌 찾아올 자식 없을 것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다. 네가 뭐가 부족했나. 그때 점쟁이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다 그랬는데 망할 놈의 점쟁이 맞춘 게 하나도 없네. 어머니. 뭐냐? 네 집 애가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? 친구 애냐? 아니요. 어머니 손주예요. 내 손주? 제 자식이에요. 이게 뭔 소리야? 네 자식이라니? 네가 언제 애를 낳아? 제가 낳은 건 아니고요.